뉴스케이션 해드리는 주간연예 시간 들어왔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실 권혁 씨 함께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주간연예 갔다가 하루 빨리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네. 네, 이 버닝썬의 물병 관련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버닝썬 관련 소식도 그렇고요. 어젯밤에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에, 그러니까 여기 시간으로 어젯밤이고 한국 시간에 낮 시간이었는데 네. 갑자기 그 승리 카톡이라는 게 검색어로 상위를 차지했고요. 빅뱅의 승리만. 그렇죠. 네. 그 버닝썬의 대표 이사 예. 중에 한 명이었던 이사 중에 한 명이었던 그분하고요. 그리고 오늘 자정에는 또 대표 이사 중에 또 한 명이 이문호 씨라고요. 네. 그분도 이제 갑자기 검색어에 또 순위 오르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니까 네. 그 승리 같은 경우에는 카톡을 그 이사들하고 이제 주고받는데 네. 투자 받기 위해서 중국에서 온 투자자들한테 말하기도 좀 민망한데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공급을 해줘야 되는 성접대 같은 네. 그 의혹이 불거졌고요. 네. 그 보도는 SBS 펀E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완전히 단독 보도로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공식 입장은 YG에서 바로 이제 공식 입장을 내놨는데 거기에서 내놓은 공식 입장은 그 문자는 조작이 되었고 그런 바가 없다라고 승리 측에서 말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그 기획사 쪽에서도 공식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법적인 소송을 대응할 것이다.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죠. 자, 지금 이 말하는 중에 이 YG가 나왔는데요. 네. 자, YG 소속의 어떤 연예인들 마약 관련 일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승리일 말고도요. 그 전부터도 이미 YG는요. 약국이라 그래서 그런 네. 소문들이 네티즌 사이에 파다했어요. 그래서 약의 Y, 그 다음에 G의 국 해가지고 약국이라 그래서 약국 엔터테인먼트라고 많이 했고요. 그래서 네. YG 약국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네. 사실 YG 같은 경우에는 2011년 네. 빅뱅의 G드래곤이라고요. 지금은 군대가 있는데 아, G드래곤. 이 친구가 네. 그때 주변에서 아는 분이 이렇게 뭐 뭔가를 줬는데 그걸 펴봤더니 대마초였다. 아. 그렇게 해서 한번 혐의에 걸린 적이 있는데 네. 그때도 위암위암 넘어갔어요 처음에. 그리고 나서 2010년에는요 박범 씨가 2010년에 미국으로부터 그 마약에 관련된 그런 물품을 할머니 집으로 배송을 받다가 걸렸어요. 네. 네. 근데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입건 유예가 되면서 그것도 이제 문제가 또 위암위암 됐는데 그러면서 YG 측의 어떤 그러한 힘들이 전 정권하고 많이 좀 연관이 돼 있지 않나 뭐 그런 것들이 많았고요. 또 직원이었던 분들도 있어요. 양승호 씨와 네. 양승호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도 2016년에 대마초 뭐 그다음에 기타 다른 마약들을 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또 무마가 됐고요. 그리고 거기 소속이었던 래퍼 그 쿠시라고 또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2017년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약을 했었는데 이 친구도 또 대충 위암위암이 됐었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거기 안에서는 굉장히 마약을 많이 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약국으로 소문이 나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동시에 같이 터졌죠. 빅뱅의 그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군대 문제가 지금 군대가 있거든요. 네, 네. 군대에 있는데 1년에 364일을 지금 근무한 상태인데 네. 100일을 바깥에 나와 있었어요. 아, 그건 너무한 거네요. 네, 사실. 휴가가 보통 네. 군대에 있다 보면 1년 동안 2, 30일이 주어진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나머지는 병가로 해서 계속 밖에 나와 있었고. 자, 이 군대 심각한 문제네요. 맞습니다. 네. 그 군대 복무 연한이 또 짧아서 상병으로 진급할 케이스인데도 불구하고 네. 상병으로 진급을 못했기 때문에 네. 이건 또 무슨 특혜가 있었는지 또 네티즌들이 그거에 대해서 또 와글와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1년에 한 일주일만 나왔어도 참 컸다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거에 네. 있었는데 뭐 이제는 뭐 휴대폰 사용뿐만 아니라 출퇴근도 가능하다 뭐 이런 네.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 아울러서요. 네. 아울러서 지금 이 승리가 운영했던 버닝썬이라는 데 한국 연예인들이 많이 드나들었기 때문에 네. 다른 연예인들까지 지금 불똥이 튈 우려가 있는 것도 아, 굉장히 지금 높겠네요.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항상 보면 연예인들이 그 안에서 기념사진, 생일 파티 기념사진, 기타 다른 기념인들을 기념한 것들을 많이 찍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자, 또한 소식이 있다면 이 연예인 김정훈의 여친이 임신과 관련한 생활비를 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요. 맞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제 이제 그 버닝썬 사건에서 승리가 이제 계속 검색어 상위에 오르면서 네. 나중에는 김정우 씨가 또 치고 올라갔어요. 네. 그분은 예전에 UN의 멤버로서 가수로 활동하다가요. 서울대 치의학과 출신이라 그래서 서울대에 나온 엄친한데 그 친구가 굉장히 그 다양한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똑똑한 거, 스마트한 거로 과시됐었는데 네. 과거에 음주운전 때문에 한번 이렇게 좀 다운된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이겨내고 이제는 정상적으로 연예계도 올랐었는데 네. 지금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임신이 된 상태에서 동거를 아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동거 기간이 끝나고 나서 본가로 들어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집을 구할 건지 말 건지 하다가 집 구하는 돈을 주지 않고 임신 중지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 임신 중지해라. 그러면서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됐고 그 여자친구가 그래서 약식 소송이라 그래서 소송을 해가지고 그런 뭐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또 하나 문제는 김정은 씨가 작년 말부터 올해 그 종편 TV 중에 하나에서 연애의 맛이라는 TV가 있는데 거기 그 40대에 가까운 남자 싱글들 연예인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일반인들하고 연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서 한 3, 4개월 동안 일반인을 상대로 또 굉장히 좀그 다정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로 하여금 배신감을 많이 느끼게 된 거죠. 네, 잘 네. 알겠습니다. 자, 많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주간연애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주간일 협찬은요, 여기 앞에 있는 그 한국 특산물 진매장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 제품은 올림픽길에 그 킹슬리길하고 같이 만나는 점에서 구 사무관광 자리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시면 여기서 지금 사은품도 많이 드니까 한번 많이들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